MBC 아이돌 라디오 시즌2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피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돌 라디오 시즌2는 무기한 무관객으로 진행됩니다. 안전선을 넘어 스튜디오 바깥에서 내부를 촬영하거나 구경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됩니다. NC 유니버스 어플리케이션이나 MBC 라디오를 통해 시청 및 청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지침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이돌 유니버스를 누비는 떡밥 탐사대 아이돌 라디오 시즌2 돌랑이들의 심장을 움직여 보물섬으로 안내할 입덕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안내해드릴 트레저 로드에는 좌회전, 우회전, 유턴 없습니다. 오직 입덕을 향한 직진 길만 펼쳐집니다. No rules, no 지침. 네, 가속 페달을 밟고 돌랑이들 마음속으로 거침없이 직진할 12명의 로맨틱 직진남. 네, 트레저 아이돌 라디오의 도킹 사세스. Let's go.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아 넌 What a smoke come to hear 네 생각에 난 미쳐가 I'm addicted to your love I'm on fire 불붙은 네 감정 멈출 순 없어 깊게 빠져 천천히 네 안에 잠기고 싶어 이건 중독이야 I just can't get enough 난 너를 향해 다들 전부 all in 헤어 직진 사랑의 미침 다른 녀석들은 싹 다 비키 동해 번쩍 나타나는 반쪽 그 눈부신 웃음에 홀려 난 여는 기지와는 다른 헛디디지 않는 발걸음 이미 정답은 넌 정해져 될 수 없잖아 그냥 직진 No rules no 지침 내 감정이 기름 부어 심장이 지는 또 불러 또 boom I'm on fire 불붙은 네 감정 멈출 순 없어 깊게 빠져 천천히 네 안에 잠기고 싶어 이건 좀 I just can't get enough 난 너로 향해 달빈 전부 all in 헤어 날 수없는 끌림 You're the one 기다려왔어 바라볼수록 아름다워 You're the sun 가릴 수 없어 두 눈이 멀어도 너에게로 직진 술인 하늘 위로 본능만을 깨워 이성은 저 뒤로 We go right 소리 쳐지고 끝까지 들리게 내 손 꽉 잡아 No turning back 너에게로 직진 직진. 네, 월화수목 금토일 매일 듣고 싶은 트레저의 직진 무대 함께 해봤고요. 네. 돌랑이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더라도 끝까지 유턴 시켜 채꿀뒤 앞으로 돌려놓을 돌랑 드라이버 체리 몬스타엑스 형원입니다. 네, 꿀잼 기어 파이브 돌랑이들을 향해 끝까지 달리는 아이돌 라디오의 허니 라더 꿀디 저는 몬스타엑스 주원입니다.
자, 우리 꿀디. 아, 오늘 뭐 본인이 꿀디라고 입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꿀디는 주말에 혹시 뭐 하셨나요? 저는 주말에 아, 그 꽂힌 그 빵이 있어가지고. 오, 빵. 예. 네. 어떤 빵이죠? 그 포켓몬 빵이라고. 아, 그 또 사진 올렸잖아요. 예, 그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예, 그때 편의점을 한 네 군데를 돌아다녔다고. 예, 그때 사실 그 돌아다닐 때 기현 형이 같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기현 형이 이제 차에 앞자리에 타 있었고, 예. 제가 뒷자리에 타 있었는데, 예. 이제 편의점만 보면은 내리는 거죠. 아, 그 모든 편의점에 다 있나요? 아니에요. 아, 이게 또 이게 지정이 돼 있구나. 나는 내가 찾았잖아요. 예. 아, 어느 편의점에 있구나. 라는 거를 확신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어느 편의점에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떻게 추억 소환 좀 하셨나요? 아, 근데 저는 추억 소환도 추억 소환인데, 네. 우리 그 많은 팬분들이 앨범 깡을 많이 하잖아요. 아, 그리고 우리 빵 깡을 했구나. 빵 깡을 해버렸지. 아이고야. 특히나 우리 몬베베, 우리 몬베베의 앨범 깡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마음이 그 최애 포카를 뽑고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리자몽을 너무 뽑고 싶었는데 아직 못 뽑아왔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두 개가 남아있거든요, 빵이. 예. 이게 저 하나, 창균이 하나 남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예, 맞죠. 예. 맞죠. 예. 그래도 안 그래도 아기 천사님께서, 네. 우리 꿀디의 주말을 또 사진 일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뭐라고 적었어요? 예, 보시면은, 예. 포켓몬 빵 있어요? 포켓몬 있어요? 다 물어봤는데, 예. 딱 있는 거야. 그때 와, 그때 오 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했는데, 아, 이거 정말 추억의, 네. 빵이네요. 아니, 진짜 근데, 그 편의점을 가서 제가 그 빵 코너를 다 갔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기 혹시 죄송하지만, 포켓몬 빵 없어요? 물어봤는데, 네? 그게 뭐예요? 그래서, 포켓몬 빵이 그 출시됐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거 없는데. 세 군데가 다 그러셨고, 아... 이제 네 군데쯤은 그냥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 군데에서 아, 또 없다고 하시길래 포기해야겠다. 근데 앞에 편의점이 바로 몇 미터 안 돼서 또 있는 거야. 편의점이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래서 기현이 형한테 얘기했지. 형, 저기만 나 라스트로 갈게. 갔더니만 웬 빵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와! 다 사 이래가지고 거기 있는 거 다 사오셨던데. 거기 있는 거 다 샀어요. 예. 예. 그러면 우리 리자몽을 기원하면서, 예. 우리 이번 오늘 케미 타임은, 예. 리자몽 어떻게 생겼죠? 리자몽 이렇게 날개에 달려가지고 날개? 용처럼 생겼는데. 리자몽 케미 타임 한번 가보죠. 아, 난 체디가 리자몽을 뽑아줬으면 좋겠다. 난 또 금손이잖아. 그런 거 잘 뽑거든.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자, 그러면 케미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자몽을 표현해서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저희도, 네. 이제 아, 뭐 그런 게 어딨어요. 취미생활인데. 네. 아, 네. 근데 좀 지금 제 나이에 포켓몬 빵. 아, 아니에요. 그런 거는, 네. 네. 나이를 더 먹어도 진짜 추억이잖아요. 네, 추억이니까. 네. 자, 오늘도 댓글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최영원, 네. 코데 에베레스트님, 에베레트사님, 돌랑이 마음은 채꿀지로 직진. 자, 이주원 병아리님, 이주원 병아리 모여 모야. 오늘 또 약간 병아리처럼 입고, 맞아요. 왔죠. 자, 체르밍님이 월요병도 있게 만드는 체디 꿀디의 미모, 당신들 미모가 너무 눈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 빛나주세요. 저 아돌 나빠야 되니까. 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 이런 거 좋아. 아, 체디 꿀디 돌라사랑이님, 예. 체디 꿀디 이제 곧 계약인데 학교생활 화이팅하라고 응원해주세요. 체디 꿀디 돌라사랑이님 학교생활 화이팅! 자, 예, 좋습니다. 메시지 읽어봤고요. 네, 아이돌 라디오 시즌 2 생중계를 볼 수 있는 곳은 NC 유니버스 어플. 체디와 꿀디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고요. 토요일, 일요일 새벽 2시는 MBC 라디오. 토요일, 일요일 밤 12시는 MBC FM4U 아이돌 라디오가 주파수를 타고 돌랑이들을 찾아갑니다. 네, 체디와 꿀디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냥 즐겨.
너의 고민 다 같이 let's go get it get it 매력이 있다면 show me 보여줄 게 있다면 show you 털어내봐 너의 고민 다 같이 Baby, let's go get turn it, on the radio yeah yeah 볼륨을 키워 지금 stereo yeah yeah 여긴 우리만의 갤러리야 마음껏 놀아봐 free area area yeah 주헌 형원의 아이돌 라디오 12명의 트쪼기들이 타고 있는 보스코가 풀 악셀을 밟고 직진 아이돌 라디오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귀염뽀짝 트쪼기와 패기 넘치는 갓 레저를 오가는 가요계 12 보석 눈부신 매력으로 평생 덕질을 다짐하게 만드는 로맨틱 직진남 트레저 빨리 놔주세요. 예. 자,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와우. 계속 들어오십니다. 예. 자, 먼저 제일 앞에. 먼저. 네. 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저의 리더 최현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치 도치. 동치 동치. 좋습니다. 자, 옆에서 자, 아이돌 오프닝 유동자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동치 동치에 대한 건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들어 주시고. 안녕하세요. 트레저 메인 보컬 방예담이라고 합니다. 정성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자 요정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들어주시고. 안녕하세요. 주원 선배님의 고향이랑 이름이 비슷한 요시입니다. 오, 예. 아, 좋습니다. 오케이. 자, 요정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요시. 안녕하세요. 트레저 두혜입니다. 아이돌 라디오.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자, 요정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저 하루토입니다. 아, 화이팅! 오케이. 네. 자, 요정자. 원, 투, 쓰리. 오, 유명한데. 네, 안녕하세요. 트레저 재혁입니다. 화이팅! 오케이. 네. 재혁 씨, 괜찮아요? 네. 에너지 있는 거죠?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요정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좋고요. 안녕하세요. 트레저 준규입니다. 오, 예. 자, 요정자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트레저 아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정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안녕하세요. 트레저 소정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요정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안녕하세요. 트레저 마셔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정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시오 씨는 마이크에다 인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트레저 박정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요정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라스트 라스트. 네, 안녕하세요. 트레저에서 다 잘하는 사람 리더 지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오케이. 요정자는 어떻게 잘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채꿀디의 아이돌 라디오 역사의 길이 남을 최다 인원의 등장인데요. 12명의 보석 트레저 여러분, 돌랑이들에게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파이널 트레저.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 네. 정말 지금 스튜디오가 가득 찼어요. 예. 가득 차서 와. 약간 진짜 뭐라고 할까? 이렇게 예, 뭐가 부족하다 그러죠? 보통 이렇게 산소, 예, 예, 아. 약간 그런 느낌이 아. 조금 있긴 하지만 예. 뭐 오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제 고등학교 때가 생각나네요. 예, 지금 뭐 이렇게 쓰르네 다 같이 와가지고 아. 놀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트레저의 컴백을 환영하는 저 꿀디의 박수 타임이 있습니다. 제가 박수하면 여러분들 박수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주간 음반 차트와 글로벌 차트 1위 음악 방송 2관왕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30개 지역 및 월드와이드 차트 1위 트레저의 넘버원 행진 축하합니다. 박수! 박수! 또 트레저 분들이 1년 만에 네. 컴백과 동시에 거침없이 1위를 지금 질주를 하고 계신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저희가 1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렸는데 그거를 무색하게 너무 많은 사랑 주시고 너무 많은 그런 관심 주셔서 그거에 너무 얼떨떨하면서도 되게 감개무량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약간 그 곡 이름 따라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직진이니까 이제 직진해서 가는 거죠 뭐. 네. 감사합니다. Go with the flow. 야,
자, 그럼 1년 전에 트레저와 지금의 트레저 가장 달라진 점이 뭘까요? 나이? 팩트죠. 네. 그건 팩트예요. 네. 네. 나이는 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자, 준규 씨. 네. 준규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가장 저도 달라진 점. 달라진 점이요? 네. 아무래도 저희 다 이제 염색도 하고. 그러니까. 네. 요시 씨가 엄청 지금 눈에 띕니다. 에이. 비주얼적으로도 실력적으로도 많이 다듬어서 이번 활동에 임해가지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저 아까 현석 씨가 도치 도치. 아 이게 뭐예요, 도치 도치? 고슴 도치? 예예예. 예, 예. 아 고슴 도치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조금 제가 밀고 있습니다. 약간 별명처럼. 네네네. 저의 꾹꾹깍깍처럼. 제가 네. 영감 많이 받았습니다. 아 진짜요? 제가 맞아요. 안 그래도 애교를 많이 해야 되는 지금 저희 팀의 본분이 있는데. 아 어쩌다가 왜 그렇게 됐어요? 몰이를 많이. 예, 네, 몰이를 많이 해가지고 네, 선배님 거 영상 많이 꾹꾹깍깍 진짜 많이 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 선배님 진짜 존경하고 나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애교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이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선배님 꾹꾹깍깍을 보고 예. 아 쉽지 않지만 네. 우리 현석 씨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지훈 씨가 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네. 지훈 씨는 다 잘하나요? 다 잘합니다 저는. 오케이.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거침없는 질주 본능 정상을 향한 도약력으로 중무장한 트레저의 첫 번째 미니 앨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저만 보고 달려 잭징. 자 이번 앨범에 대한 소개를 우리 트레저의 다이아몬드 보이스 예담 씨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담 씨 너무 만나보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저도 너무 만나보고 싶었어요. 진짜요? 네. 제가 예담 씨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따가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자주 듣는 예담 씨 노래가 있었어요. 진짜요? 왜요? 그 노래죠. 그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하여튼 이따 일단은 네. 네, 먼저 앨범에 대한 소개 먼저.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이번 저희 더 세컨 스텝 챕터 1은 이제 작년에 더 퍼스트 스텝 챕터 1, 2, 3 그리고 정규 앨범을 이제 뛰어넘을 또 이제 다양한 매력들을 준비해 왔는데요. 네. 이제 저번 작년 저희 활동들이 좀 청량한 모습들 또 소년미를 많이 보여줬다면 이번엔 좀 성숙한 모습 어떻게 보면 조금 살짝 섹시함이 가미된 또 이제 저희 트레저의 또 색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오케이. 자 그럼 이 다양한 매력의 곡으로 꽉 찬 이번 앨범 수록곡 중에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의 파트 이렇게 한 소절씩 부를 수 있을까요? 네. 네. 저부터 해볼까요? 네? 오케이 예담 씨부터. 네. 저는 아무래도 저는 다라리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다라리 도입부로 한번 불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다라라라라리 널 보고 있어 마마 깊 베이베 너를 위한 멜로디 멜로디 예.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보물이네. 아, 예.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보이스. 자기가 다이아몬드나. 예. 기가 막히네요. 내가 갖고 싶은 목소리. 아, 오. 오. 자, 또 들려주실 분. 순서대로. 순서요? 예. 그럼 지훈 씨부터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이번 수록곡에 괜찮아질 거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입에 구념이 좀 많이 나가지고 발음이 좀 새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갑자기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왜 발음이 왜 저렇지? 생각했었는데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뭐 작은 희망을 노래 속에 담았어. 오. 에이. 오. 에이. 오케이. 저는 다라리의 파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눈빛이 흔들려 You already know 너도 원한다는 걸 네가 미소가 번지니까. 오. 좋은데요? 정우 씨도 목소리 좋은데요? 이게. 저는 이제 U에서 훅 전에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케이. 네. I want you. 아. 오. 당황스러운 느낌. 오케이. 자 다음요. 저는요 이제 U에서 이제 도입부 장르 로맨틱 코미디 원래 우리 멤버들끼리 이렇게 약간 리액션을 좀 잘해주나 봐요. 네, 네, 네. 아,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리액션 안 해주면 삐지거든요. 자 다음요. 저는 U 마지막 부분 해보겠습니다. 예. 오케이. 항상 너의 곁에 있어줄게. 아,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아사히 씨 혹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원래 텐션. 아 원래 저 텐션이에요. 네. 기분 좋은 거예요. 아, 기분 좋아요. 아, 기분 좋은 거. 최상이에요 지금. 도대체 어딜 보고 기분이 좋은 거냐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약간 차분한 스타일이네. 네 맞아요. 아, 차분한 스타일.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으면서도.
뭔가 시크한 느낌도 있고. 네. 저 멋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저기 아사히 씨한테 좀 질문 많이 해도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준규 씨. 네, 저는 직진 도입부 부분 한번 해 보도록. Let's go. 예. 월화수목금 토일 네 생각에 난 미쳐가. 오~ 오~ 전체적으로 트레저 분들은 약간 이렇게 밴딩이 많네요. 오케이, 자 다음요. 저 같은 경우는 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Alright. 너란 영화 속 주인공은 나. 나도 지금 에이 이제 이러고 있어. 이제 따라가고 이제 따라가게 되네. 자 다음요. 네, 이제 저는 직진의 제 파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야, 너에게로 직진 사랑의 맺힘 다른 녀석들은 싹 다 베이키 브라. 감사합니다. 에이. 다음요. 이제 수록곡 중에 유라는 곡 좀 뒷부분에 제 파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Let's go. Whatever you want. 굉장히 간결했다. 자, 유시 씨. 저는 타이틀곡 직진의 직진? 제 파트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let's go. 이미 정답은 넌 정해져 어쩔 수 없잖아. What's up? 오. 자, 예담 씨 했으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고민되네. 현석 씨. 도치. 자, 리더는 과연 어떻게 할지. 네. 예. 도치 도치. 네, 저 도치는 저도 okay. 역시 타이틀로 해보겠습니다. Okay. 네, 앞부분만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강직 잼, no rules, no jam. Oh god. 충치 사이로 많이. 충치 사이로 라임을 뱉는 느낌. 절대 지침이면 안 돼. 지침이야. 네, 맞습니다. 어금니 사이로. 네, 맞아요.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래퍼라. 네. 네. 오. 자, 리액션 감사하고요. 알고 있었습니다. 자, 제목부터 패기가 넘치는 이번 타이틀곡 직진 처음 제목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네, 제목 처음에. 네. 제목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네. 사람들이 네. 자주 쓰지는 않지만 자주 쓰지는 않지만 네. 자주 들으면 딱 머리에 꽂히는 그런 더빙 해줄까? 와. 아니 지훈 씨, 네. 그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네. 뭐 때문에 그런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요즘 스케줄 소화하느라 입에 염증이 좀 퍼져가지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입에 염증이 퍼져서 지금 그런지 어디 해외에서 오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인 부산 사람입니다. 아, 부산 사람이에요? 네, 부산 아이가. 하여튼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었죠? 아, 그래서 직진이라는 단어가 네. 많이 쓰진 않지만 들었을 때 정확하게 뇌에 박히는 단어라서 이게 약간 밈으로도 사용이 많이 되고 정말 트레저 직진 약간 멋있잖아요. 음악 방송에서 직진 트레저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멋있었습니다. 뭔가 굵고 뭔가 이렇게 딱 간결한 느낌으로 간결한 직진 좋습니다. 자, 트레저의 또 아빠 지훈 씨가 뽑는 빠른 실행력과 강한 확신을 소유한 트레저의 약간 노백 직진남. 진짜 이 친구는 직진남이다. 네, 누구 있을까요? 저랑 시호 뽑겠습니다. 본인이랑 마시오 씨. 네. 마시오 씨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직진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시호는 네. 같이 살고 있긴 한데 네. 항상 저희 둘 다 뭐 한다면 하는 성격이어서 약간 뭐 하러 가자 꼭 해야지 오늘 이러면 무조건 하고 가야 돼. 네, 해야지 오늘 해야지 노 백 당장 해야지 무조건 가야지 가야지 무조건 가네. 안 할 거야? 아니, 이런 느낌인 거야? 야 일어나 태워야지 이러면 태우는 네. 약간 불 같은 느낌이구나. 네네. 아니 우리 현석 씨는 없어. 아, no pra. No pra. No pra. Yeah. 아, 근데 그 현석 씨는 약간 이런 좀 직진 느낌 많이 없어요? 저는 필요할 때만 해요. 아. 네, 구분을 조금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좀 유할 땐 유하고 확실히 필요할 때는 아예 확실히 위로 붙이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오, 네. 약간 그 좀 상황을 봐가면서 네, 좀 하는 계산적이에요. 느낌이에요. 가끔씩. 네,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 그럴 땐 또 이게 리더로서 이제 저도 그걸 지민도 그걸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네, 살짝 그런 것 같습니다. 살짝. 아니 개인적으로 지금 옆에 현석 씨가 앉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약간 제 동생 같은 느낌. 야! 진짜로. 제가 진짜 많이 봤습니다, 선배님. 아, 정말요? 예, 예. 맞아. 아, 진짜 맞아. 감사합니다. 아, 네, 진짜. 너무 저도 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훈훈해진 분위기. Sorry. 자, 그러면은 우리 직진남 우리 마시오 씨가 좀 설레는 직진자를 우리 또 팬분들이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설렌 직진짤 어떻게 한번 좀 보여주실 직진차요? 수 있어요? 직진차요? 네. 직진짤. 아, 직진짤. 직진짤. 본인의 그 직진 열정을 이제 사진으로. 오! 와! 아이돌 라디오. 예. 면허는 없지만 면허는 없지만 때는 있다. 오케이. 자, 직진짤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빨리 따라. 자, 지윤 씨도 한번 가야죠. 네네. 가와이나. 자, 지윤 씨, 직진자. 사투리 한번 해줘. 하나, 둘, 셋. 막 벨트 매라. 에이. 벨트 매라. 요. 아니 뒤에 다 A가 붙으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막 벨트 매라. 에이. 뭔가 이제 힙한 느낌입니다. 힙하네요. 아, 저 개인적으로 우리 현석 씨도 한번 보고. 네. 에이. 에이. 우리 현석 씨는 어떤 A일지. 네.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자일리 툴. 어, 어, 어. 뭐. 졸음 운전 방지. 아, 졸음 운전 방지. 에이. 찰리 톨 현석 씨가 뽑은 멤버들에게 애정 표현을 가장 많이 하는 멤버 사랑 직진남은 누군가요? 아, 직진남은 또 재형. 두 명이 좀 고민이 되는데. 정환이랑 재혁이요. 네, 두 분이 되게. 재혁이 같은 경우 이제 좀 다 이제 저희 뭐야 윤다정으로 유명하고요 저희 팀에서. 그다음에 이제 정환이는 그 스킨십이 굉장히 강해요. 아, 네, 맞아요. 어떤 식으로 스킨십을 하죠? 본인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현석이 형 머리를 자르고 나서 귀여움이 좀 두 배 증폭됐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요즘에 현석이 형한테 스킨십을 좀 많이 했는데. 머리에 스킨십을 하는 건가요? 머리도 하고. 네, 이렇게 뭐 뽀뽀 같은 것도 약간. 오. 근데 약간 동생으로서. 재영 씨는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몸에서 흘러나오는 바이브로. 몸에서 나오는 몸에서 흘러나오는 바이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말로도 하고 사소한 걸 잘 챙겨 주고. 멤버들한테 사랑한다고도 해요? 사랑한테 하는 것 같아요. 가끔씩 그럼 안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 아 이거 말이 좀 이상해질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천천히. 릴렉스. 이거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마무리 좋았어요. 그럼 둘 중에서 한 명만 굳이 뽑자면. 딱 한 명만. 그래도 박힌돌을 굴러온 돌이 빠질 순 없다. 우리 그래 재혁이가 그래도 다정하지 않을까. 우리 재혁 씨가 카메라를 보고 멤버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이걸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말로요? 말로 되고 표정으로 해도 되고. 개인적으로 표정으로 보고 싶어요. 아, 표정으로요? 뭐 애교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귀여워 죽겠는 거. 네. 깨물어 주고 싶은 거. 네. 오케이. 뭐예요 이게 뜻이? 이거 돼지 손가락이요. 족발. 족발? 우리가 힙합이지. 현석이 형이 뽑아줬으니까 현석이 형이 또 이모티콘이 돼지거든요. 아니요. 바뀌었는데. 현석 씨 이모티콘이 돼지예요? 바뀌었어요. 도치도치인데 왜? 네, 이제 막 이제 막 근데 이제 막 바뀌었어요. 이제 막. 네, 이제 막 바꿔서 오해 소지가 있는데 조금 서운하긴 해요. 그래도 지금 수정 가능한가요? 아, 가도 가능해요. 아, 네, 정환이로 하겠습니다. 우리 팀에. 자, 그럼 정환 씨 카메라 보시고 자, 멤버들에 대한 사랑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우와. 정환아 입어 빨리 입어. 정환아 빨리 입어 빨리. 조명 때문에 옷을 벗으라고 얘기 안 했는데. 멤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옷을 벗어. 너무 진심이야.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아, 날개를. 그래서 충분했어. 둘 다 좋네요. 자, 그리고 멤버 사랑 직진남. 네, 멤버 사랑 직진남 우리 정환 씨와 재혁 씨가 뽑은 진입 장벽이 가장 높은 트레저의 약간 철벽남. 철벽남이 누굴까요? 아, 이거는 네. 형이 먼저 얘기할까요? 형이 먼저 얘기. 저 같은 경우는 준규 형이지 않을까. 준규 씨. 준규 형이 이제
비춰지지 야 비춰지는 모습과는 달리 되게 철벽이거든요. 굉장히 철벽이에요. 그래요? 예, 되게 애교도 많지만 네. 뭔가 다가가기에는 선뜻 어려운 그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어 그래요? 그래요? 뭔가 편한데 네. 뭔가 막 아 형 뭐 이거 하자 형 이거 하자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좀 그래요? 준규 씨, 그 재혁 씨가 그렇대요. 그러네요. 네. 모임 철벽남. 철벽남이에요. 의외의 멤버네요. 그러네요. 자 재혁 씨가 준규 씨 뽑아주셨으니까 우리 정환 씨가 한 번 또 뽑아봅시다. 철벽남 한 명만. 어 저는 왼쪽에 있는 사이 형이 제가 진짜 거의 사이 형이랑 친해지는데 한 2년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역시 나 옌 뚫었다잉. 나는 못 뚫었다잉. 아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 네. 저기 저곳에만 네. 뭔가 그 이렇게 다가갈 수 없는 이렇게 벽. 느낌 있습니다. 왠지 근데 저는 그 저 벽을 이렇게 열고 싶은 느낌이 자꾸 있어가지고 예. 자 그래서 트레저의 직진남과 철벽남의 창과 방패 대결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재혁 씨와 준규 씨가 대결을 할 거고요. 자, 정환 씨랑 사이 씨가 아사이 씨가 자 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킹정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자 어떤 게임인지 채꿀디가 저희가 먼저 시범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가위바위보로 성공 정하고 안 해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제가 이겼어요. 네. 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하지? 나 싫어해? 나 형 싫어하지? 뭐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인정을 못하거나 지금 저처럼 약간 갑자기 다른 말이 나왔어. 아, 뭐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지는 겁니다. 네,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이해됐어요, 재혁 씨? 네. 네. 이제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아, 저, 한번 해보면 나, 느낌 원래 게임을 해보면서 아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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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두 분 가위바위보. 아 지금. 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어. 오케이. 재혁 씨부터 공격 들어가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뭐가 나올까? 형 지금 화장실 가고 싶지? 어 맞아. 재혁아, 너 나보다 게임 못하는 거 알지? 게임 못하지. 맞아, 오, 진짜 못해. 어 좋아 좋아. 형. 준규가 창인데. 형 롤토체스 시즌 바뀌고 진짜 못해진 거야. 아 실패 실패. 진짜 뭐야? 준규가 지금 롤토 체스. 너 뭐 무슨 체스요? 아 그 게임 그 지금 빠진 게임이에요. 아, 게임이에요. 네. 네. 아, 준규가 365일 24시간 하는 네. 게임이세요. 아, 아 그 게임 거듭이 쉽지 않거든요. 그 게임에 예민하신 분들은 엄청 게임 그 예민하죠. 아, 그럼요. 아, 아 여기 다 게임 하시나요? 저 아니요. 저도 잘 안 하죠. 아 그래요? 네. 하는데 눈치 좀 저도 게임 저는 게임을 거의 안 해가지고. 그렇죠. 아, 네. 맞아요. 어 왜, 이해가 안 돼요? 왜 게임 하다가? 막 갑자기 화내는 사람들 있죠. 이해가 안 돼. 맞아요, 맞아요. 아, 준규 씨는 게임하다가 약간 화낸 스타일이에요, 아니면은 네. 네, 와 멘탈이 진짜 약해요. 맞아. 한 판 지면은 네, 난리나요? 그날 그 기분을 끝까지 안고 가요. 아니에요, 그냥 같이 하는 사람들이 네. 좀 무한할 정도로 갑자기 막 나가거나 나가 안 한다. 진짜? 아, 근데 제가 책상을 그 팡 치더라고요. 어, 진짜? 키보드 막 돌리고 그래 이렇게 빵 차가지고. 아, 대박. 아니 그 준규 씨가 그 게임 잘못하고 있을 때 옆에 아사히 씨가 서 있다. 어, 근데 아사히는 그냥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어요? 네, 가만히 있는 스타일. 아, 아사히 씨는 또 가만히 계시는구나. 그냥 뭐 해라. 자기야. 아, 너는 해라. 나는 네. 게임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튼 이렇게 해서 준규 씨가 패한 걸로. 아, 재혁 씨가 승리입니다. 재혁이 짱. 자, 아사히 씨랑 자 정원 씨. 네. 자, 가위바위보 먼저. 뭐가 나올까? 가위바위보. 오케이. 사이. 자. 저 왠지 아사히 씨가 말할 때는 다 이렇게 조용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멋있지? 어 멋있어. 아 정말 멋있어. 왜 이렇게 멋있어? 예.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 나 좋아하지? 나 형 좋아하지. 형 나 사랑하지? 응. 나 너 사랑하지. 어 좋아요. 근데 너 나 싫어하지? 나 형 싫어하지. 형 나 더 싫어하지? 응 나 너 더 싫어해. 어 좋아요? 너는
나 진짜 엄청 싫어하지. 진짜 엄청. 와. 왜 잠시만요. 아 오케이. 내용성 88% 남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틀곡 직진의 제목에 과몰입한 또 토크를 펼쳐봤습니다. 자 이번 포인트 안무 역시 또 직진에 제대로 또 과몰입을 하셨는데 오늘도 저희가 안무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신 잠깐. 안무 배우기 전에 지금 우리 정일호님이 요즘에 우리 현석이 꾹꾹 깎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진짜 많이 해요? 네 많이 해요. 네, 많이 해요. 어 진짜요? 네. 유튜브 보면서 공부해서 막 공부해요. 공부까지 공부를 한다고요? 네, 거울 보면서 표정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봐주셔서 혹시 민호 형한테 보여줬어요? 수 있으면. 아니 민호 형한테는 못 보여드렸죠. 아 민호 형한테 안 보여줬어요? 네 아직 민호 형한테 멋있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직. 근데 지금 민호 형 옆에서 있으면 민호 형이랑 똑같아요. 민호 형이랑 똑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머리 하고 민망해가지고 민호 형한테 인사를 두 번을 했어요. 형 안녕하세요 하고 머리가 똑같으니까 형 안녕하세요. 민호 형이랑 머리가 좀 비슷하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현석 씨의 꾹꾹 깎아 예.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또 이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궁금했다는데 또 한번 봐야죠. 예, 아, 예, 이게 아, 네, 요새 라이브를 많이 해가지고 하이톤이 잘 안 나오는데 형 리얼 앞에서 딱. 오, 아니, 나이스. 어우 야 목이 많이 나왔네. 저는 랩에 있어서는 그 리스펙이 있는데 애교는 리스펙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아, 그 너무 앞에 너무 음을 너무 많이 잡았어요. 이러면서 집중력을 잃어가. 아 알겠습니다. 기를 모아야죠. 예예. 기를 어떻게 모아? 뜸을 살짝 줘. 뜸을. 숨 쉬지 마요. 그러면 내 안에 작은 친구를 꺼내줘. 어떻게? 자 V를 어떻게 이렇게 안 하지? 숨 쉬면 안 돼. 숨 쉬지 마. 숨 쉬지 마. 그 상태. 약간 이런 식으로. 와. 와. 나 오마가 약간 오마가. 이런 정적에서 갑자기 나가는 게 포인트예요. 아, 이거네요. 이거예요. 아 유력하다. 우리 현석 씨가 자꾸 이렇게 네. 하면서 집중력을 잃어가니까. 아 알겠습니다. 애교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우와. 여러분 애교는 집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여기서 정말 꾹꾹 깎아 전술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현석 씨가 네. 좀 널리 네. 퍼뜨려줬으면 좋겠고요. 네. 기회가 되면 네. 우리 민호 형한테도 한번 시켜보세요. 예. 아, 해보겠습니다. 예. 네, 못하면 제가.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래서 우리 직진 안무를 배워보도록 네, 네. 예. 배워보는데 오늘 누가 가르쳐 주시나요? 저랑 시호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시호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호 씨. 에이. 시호씨 파이팅. 시호씨 파이팅. 시호씨 파이팅. 시호씨 시호씨 안녕하시오. 시호씨 마시오. 시호 시호씨 파이팅. 귀여운 시호씨 안녕하시오. 시호씨 파이팅. 마시오. 시호 정연해 핸들 좀. 안무가 굉장히 약간 힙하던데. 네 맞습니다. 너무 길어. 그래? 그렇게 하자. 자 일단 안무를 먼저 설명을. Yeah. Nice kicks. Thank you, bro. Yeah, man. Okay, 자, okay. 자, 첫 번째는 핸들춤입니다. 핸들춤. 그래서 이제 너
너 너의 개로 개로 핸들 잡고 핸들 잡고 직 시탁 빡. 자 이제 왼쪽 어깨부터 오른쪽 꾸 왼쪽 꾸 오른쪽 까까 하고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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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시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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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다가가서 진 치고 치고 어? 그다음에 총을 두 개 하나 하나 오, 오~, 오~ 예~ 이제 여기서 니은을 이렇게 두 개 만들 거예요. 니은 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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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X 하면서 한번 저 숙이고 X 다시 손을 이렇게 자유의 여신 이상 해주면서 자 이렇게 감정까지 오 이렇게 배워선 전혀 모르겠네. 와 이렇게 배워선 전혀 모르겠어. 자, 자 음악에 맞춰서 일단 한번 우리 보여, 두 분이 보여, 느낌을 한번 보여. 네, 네. 아, 전혀 모르겠어. 지금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길 잘 알긴 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음악 맞춰서 보여주세요. 음악 주세요. Let's get it. 오케이. Let's go. 아 이게 손이랑 스텝이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어렵네요. 저희도 이거 배운 데 좀 걸렸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얼마 걸렸어요? 아 두 시간? 아, 아. 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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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어 이거 배운 데 어, 두 시간? 두 시간? 오. 자, 우리는 어디 5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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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hip hop. 오이. 오케이. 오이. 자, 해 봅시다. 자, 다시 한번 배워 볼게요. 자, 처음에 너의 개로 개로 직 진가 바 꾸꾸깡깡깡직 진탁 박타 너의 개로 개로 직직 진 오케이 조금만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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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왔어 세븐네 너의 개로 직진 꾸꾸꾸꾸꾸네직진고 너의 개로 직 진오 그러면 어떻게 음악에 맞춰서 좀 맞춰보죠 체크? 박자를 좀 맞춰볼까요? 마킹. 네. 어, 마킹 오케이 마킹. 오케이 자 마킹 한번 해볼게요 yeah. 자 음악 주세요 너의 개로 직진 너의 개로 직진 아 여기가 발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발이 맞아. 아 오케이 오케이. 탁탁탁탁. 어 아래? 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였지? 이쪽이 이쪽이. 아 이쪽. 다다 아래? 아 아래? 뭐였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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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친구가 알려. 뜻뜻 오른발 예. 개로 로 직 직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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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여기부터구나. 오른발이야? 어, 오른발 다다다다 다다 다아 그래? 가문으로서 잘 몰라 다다다 다시 오케이 우리 지훈씨 네 제가 잠깐 명상 좀 할게요 자 지훈씨 이쪽이에요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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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스케치 한번 더. 오케이. 예. 자, 자, 음악 주세요. 됐어요. 솔로 화이팅. 됐어요. 오케이. 가보죠. 가봐. 예. 좋았어. 영광입니다. 자, 음악 주세요. 와우.
나 오늘 털옷을 괜히 입고 아 덥네. 체디. 예. 네. 됐어요? 어? 아니 나 체디 한 거 못 봐가지고. 아 오케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시오 씨랑 체디랑 오, 오케이 오케이. 둘이서 한번 같이 해봐요. 자 음악 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네. 너에게로 직진. 후후후후 직진. 너에게로 직진. 됐나요? 됐어 됐어. 오늘 목걸이 감사합니다. 아 해야죠 해야죠. 지훈 씨랑. 아, 예. 아 오케이 지훈 씨랑. 두 분 들어가시고 가 보시고. 들어가서 고생했어. 힘드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히. 오케이. 아니. 맛있게. 맛있게. 오케이. 자 음악 주세요. 너에게로 텐데 치고 Let's go. 아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예. 퍼펙트. 안무가 좋네요. 근데 마지막 이거 하고 옆구리한테 때리던데. 저도 때리는 게 장기이기 때문에. 야 이거 재밌네요. 자 그리고 아 말씀하세요. 아니 말하세요. 아니 말하세요. 누가 먼저 얘기할까요? 아 너가 먼저 하세요. 내가 먼저? 자 그리고 우리 트레저가 4월 9일과 10일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를 합니까? 네, 네 합니다. 오 예. Yeah. 자 그래서 yeah. 첫 콘서트라 무척 떨릴 것 같은데 준비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석 씨? 솔직하게 말씀드릴까 아니면 약간 이 라디오용으로 말씀드릴까요? 아 저희는 솔직하게. 여기는 라디오용이 아니에요. 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 솔직한 자리예요. 수시야 가도 되죠 저희? 네. 가요? 진짜 솔직하게 가요. 네, 3월 달부터 준비합니다. 아 진짜? 예 저희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해서 네. 지금 이제 직진에 너무 집중을 하고 싶은 마음에 uh-huh. 이제 3월부터 쭉 연습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3월부터 네네,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전부터 해도 안 좋아요. 아, 맞아요. 다시 다 까먹어요. 예? 네? 다시 다 까먹잖아. 그 최디가 다 까먹죠. 저는 어, 제가 다 까먹어요. 그래서 좀 적당한 기간에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짱레저의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우리 트레들에게 좀 스포를 남길 수가 있을까요? 방금 안 해도 돼요. 승포였는데. 네? 방금 연습을 아직 안 했다는 게 가장 큰 승포였어요. 아, 진짜요? 승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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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포였어요. 어, 그게 승봉. 네. 어, 귀엽네. 오케이. 안 시켰는데. 알았어.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멤버들이 생각했을 때 이 멤버 반드시 아, 공연하면 눈물 흘리겠다. 하는 멤버. 현석 아. 도치 형 예담 예, 예담 현석 정환 도치 예, 도치랑 도치. 네. 도치 형 정환 예. 오 정환 씨 네 예 엔 예담 엔 예담 예담 씨 네 우리 예담 씨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우리 예담 씨는 어떻게 눈물을 날 것 같아요? 당연히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아니야 괜찮아요. 저는 근데 이게 이번에 콘서트잖아요. 제가 팬 미팅도 처음 해봤었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팬분들 계시는 자리에서 공연을 해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이번엔 아 이제 또 콘서트다 보니까 아 이게 응원을 이렇게 제대로 해주시는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죠. 뭔가 그 얼굴만 보고도 그 눈빛만 봐도 뭔가 일단 처음부터 좀 인트로 때부터 이제 막 좀 웅장해지고 또 감동받지 않을까요? 이제 막 맞아요. 팬송도 많고 저희 이번 트라이트 네, 트라이트 보면 또 눈이 맞아요. 에이 아니 우리 예담 씨 아까 네네. 제가 또 왜요 얘기했잖아요. 네. 아. 그 왜요 한 소절만 어, 당연하죠. 좀 너무 듣고 싶은데. 네. 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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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없인
왜 나는 안 되나요? 와. 저도 저 노래를 좀 TMI이긴 하지만 씻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와. 되게 씻을 때 되게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오, 아, 생각보다. 어, 화장실에서 그 뭔가 이렇게 안정감. 네, 울림과 예담 씨의 목소리가 아, 잘 어울리는 조합 있어요. 뭔가 좋아요. 뭔가 좋더라고요. 오. 예, 갑자기 제 TMI를 좀. 아, 아, 감사합니다. 어, 예. 예. 그럼 우리 예담 씨가 이 이거를 네. 다음 곡을 네. 좀 감성적으로 아~ 소개를 네. 한번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복음 주세요. 수백 번 연습한 혼잣말이 있어. 네 앞에 서면 내 심장이 고장난 것처럼 뛰고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변하거든. 나는 매일 너라는 세상 속에 가장 빛나는 별이 되는 상상을 해. 드메야, 엔딩 크레딧이 없는 내 로맨틱 영화 속 여주인공이 되어줄래. 트레저의 달콤한 고백송 유 함께 들어요. 그 순간 삶이 멈췄어. 내 심장이 계속 너만을 원하니까. 너란 영화 속 주인공은 나. 장르 로맨틱 코미디. 수백 번 연습한 혼잣말 네 앞에선 꽂았나. 널 놓칠까 난 불안한 맘이 떨려. 내 맘에 불붙은 다이너마이트 곧 터질 것만 같아. I want nobody else. I want you. 내 입꼬리 계속 요동치지. 외면한 트랙터의 넥터 이 연출은 사심이 백퍼. 내 드라마 속에 넌 항상 옆에 있어. 범이 한 것 같은 기분이야 내게. 너의 꽃향기가 스치지. So sweet spread your wings. We gon' fly all way and where we go. Zoom zoom. 너만 보면 넌 훅 빠져들어 나 푹. My heart goes 두루루루. 수백 번 연습한 혼잣말 네 앞에선 꽂았나. 놓칠까 난 불안한 맘이 떨려. 내 맘에 불붙은 다이너마이트 곧 터질 것만 같아. Don't want nobody else. I want you. You. 너만을 기다렸어. Oh, my heart is with you wherever you go. 날 위한 햇살이 되어줘. 3, 2, 1. I want you. 어, 저 방송이 어, 나가고 있었네요. 예, 예. 아, 아직 우리 현석 씨가 예. 어, 미담으로 예. 저희 노멀 씨, 아, 예, 예. 노멀 씨 너무 잘 봤다고 저한테 네,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예. 예. 자, 지금 뭐 이것저것 지금 프롬프터에 올라오고 있는데 JJ 우피님, 1위 가수 트레저 계속 직진하자.
그다음에 끄찍님이 태국 틈애들이 트레저를 너무 보고 싶어. 재혁천사님 아돌라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밀림의 왕자 윤래우님 오늘 방송 진짜 레전드인 것 같아요. 원조한테 배우는 꾸꾸가가 클라스 너무 좋아요. 윤래우님. 자 그다음에 김장규님 지훈이도 꾸꾸가가 시켜주세요. 너로 바보. 지훈 씨는 뭐 안 시켜도 바로 해버리셔가지고 꾸꾸가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좋네. 나쁘지 않았어. 좋은데요. 나쁘지 않았어. 종족이 좋다. 나쁘지 않았어. 아 저 개인적으로 우리 하루토 씨. 네. 지금 하루토 씨 한 마디도 안 했어요. 하루토 씨 한 마디도 안 했는데 우리 좀 뭐라도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 네. 우리 하루토 씨는 이런 꾹꾹깎아나 이런 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잘하죠. 진짜 로톤으로 꾹꾹깎아. 꾹꾹깎아. 네 가능해요? 네,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하고 집에 가면서 아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오케이 렛츠 고. 어디 아 저 거기 보는데. 오케이 오케이. 네. 꾹꾹깎아. 느낌이 좋은 버전. 왜 이렇게 새롭지? 아, 좋은 버전. 좋습니다. 아 근데 우리 하루토 씨보다 말을 더 안 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아, 또 이분 봐야죠. 우리 정우 씨. 너 뭐야? 왜 그러네? 혹시 오늘 말해 봐. 왜 숨냐? 우리 정우 씨. 정우 씨가 약간 얘기가 많이 없어요. 네. 네. 저는 약간 원래 리액션 담당이라 원래 주로 얘기하는 편은 아니에요. 리액션 해주는 편이라 가지고 이끌고 하는 타임도 아니구나. 아 근데 네.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네.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아 그렇죠. 우리 정우 씨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 부담 많이 되네요. 원래 부담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와. 자 돌랑이들이 보증하는 신뢰와 권위의 TMI 조사 기간 아이돌 라디오에서 트레저 멤버들의 TMI에 대한 설문조사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저의 TMI 앙케이트. 자 먼저 첫 번째 트레저 TMI입니다. 자 멤버들끼리 데이트를 한다면 나가서 함께 쇼핑 vs 숙소에서 함께 영화 보기 멤버들의 자,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자 대부분의 멤버들이 이제 숙소에서 함께 영화. 그리고 우리 지훈 씨, 현석 씨, 도영 씨만 나가서 이제 나가서 쇼핑을 했고 우리 준규 씨는 멤버와 함께하지 않겠다. 나는 게임하겠다. 나는 이거 봐 이거 봐. 게임하겠다. 이래 놓고 갑자기 놀아요? 뭐예요? 존재요? 절대. 절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의외로 이제. INFP가 많은 진짜로? 하셨는데 누가 INFP예요? 우와 진짜 많다. INFP가 다섯 분이세요? 재욱 씨는 왜 들었다가 말았다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근데 공식적으로는 INFP가 맞긴 한데 어떤 MBTI랑 왔다 갔다? ENFP랑 INFP. I랑 E랑 네. 그렇게 예. INFP가 정말 많으시네요. 나머진 다 E I 다 I 누구세요? I 아이 야 진짜 아이 나 소름 돋았어 지금. 그러니까 마슈를 제외하고 지금 저거대로 갔어 지금. 아이는 숙소에서 함께 영화. 아이 나가서 함께 쇼핑. 자 지금 아돌라 시즌 2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에 남는 게 A만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한다만. 근데 보통 INFP 입에서 A 이거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 여기 INFP예요. 네, 저 INFP인데. 아 그 참고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A가 뭔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너 INFP
오, 약간 이런 느낌으로 A를 하는 겁니다, 에이. 여러분들. 네, 설명을 미리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사히 씨 괜찮아요? 어, 네, 좋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팀에게 들으면 더 기분 좋은 칭찬은 실력이 더 늘었다, 존귀하게 잘생겼다. 하루 토시만 지금 존귀하게 잘생겼다를 골랐어요. 네. 네. 아 근데 약간 잘생겼다는 말이 좀 듣기 좀 좋지 않나요? 저는 너무 좋죠. 저 제일 좋아하는 칭찬이에요. 아, 잘생기셨어요. 마스크 끼고 있는데. 그래도 잘생김이. 어 그래요? 진짜 잘생기셨어. 어 진짜요? 진짜. 멋있어. 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박수. 어 이럴 때 에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도영 씨랑 예담 씨는 이제 가운데. 고민하신 거죠 여기서. 아, 저는 두 개 다 좋아서. 저도 둘 다 좋아서. 어떤 말을 들어도 팀한테 들으면 좋으니까. 솔직히, 그냥 솔직히 딱 둘 중에 하나만 고르자면 예담 씨랑 도영 씨가 딱 잘생겼다, 실력이 더 늘었다. 딱 하나만 고르자면 제발 하나만 골라달래. 진짜로 막 약간 네. 이거 같아요. 뭔가 네. 실력 같은 경우는 내가 노력해서 네. 뭔가 얻을 수 있는 건데. 얼굴 잘생긴 거는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잘생겼다 들으면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따지면은 못하냐면 또 못하냐면 제가 노력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데 못생겼다. 아 그래요? 좀 그래. 따지면은 네.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저는 네. 잘생겼다에 한표 하겠습니다. 네. 예담 씨는? 예담 씨는? 나는 뭐라 말해야 되나?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둘 다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대 영상을 보고서는 실력도 늘었다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직캠 딱 봤을 때는 뭔가 잘생겼다 칭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그때에 따라 그래서 하나 정하신다면? 하나 정한다면 뭐 잘생겼다는 쪽으로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요 자 흑역사가 생겼을 때 나의 행동은 밤마다 떠올리며 후회한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고 잊어버린다 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조금 갈라진 것 같은데 그래도 다음에 잘하면 되지가 좀 많은 편이네요. 긍정적이야. 밤마다 떠올리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은 예. 요시씨, 아사히씨, 하루조씨. 아사히씨, 아사히씨는 약간 실수 같은 거 바로 이렇게 쿨하게 넘기실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밤마다 생각하나요? 그렇네요. 아니요. 뭐가 그렇대요. 본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네. 네 생각할 것 같아요. 뭔가 후회, 네네네 후회할 것 같아요. 오케이. 예. 예. 오케이. 자, 아사히 씨 멋있네. 후회한대요. 네. 네. 후회한대요. 아사히 씨는 후회한다. 아사히 씨는 후회한다. 후회한다. 오케이. 예. 자 다음요. 요시 씨. 요시 씨가 밤마다 이제 생각나는 최신 버전 흑역사 있나요? 그 어떤 멤버들 앞에서 네. 어떤 약간 장난을 쳤는데 장난을 네. 쳤는데 아무도 안 받아줬을 때 그 그래서 제가 밤마다 아 그거는 오케이 자 재혁 씨 나왔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아 이게 아 자 INFP 그거는 아 이게 상처를 줄 것 같은데 아 상처를 줄 때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시 형이 장난을 저희가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장난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시 씨가 약간 장난을 어떤 식으로 치나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 어떤 거? 어떻게 해야 돼? 묘사가 안 돼. 약간 타이밍이 네. 안 맞죠. 약간 그럴 타이밍이 아닌데. 약간 제가 제가 그런 거 좋아해요. 갑자기 하는 게 갑자기 뭔가 좋아해서.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귀여워. 귀여워. 그럼요. 예 네. 귀엽죠. 오늘도 후회한다. 괜히 붙였나? 아,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저랑 같이 면담 한번 면담 한번 하면서 같이 서로 장난치다 보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요. 자 영원히 지치지 않는 체력, 평생 트러블이 안 생기는 꿀피부 멤버들 선정했는데. 영어 지치지 않는 체력이 많네요. 자, 그래도 꿀피부는 우리 도영 씨랑 지훈 씨입니다. 네. 자, 일단 도영 씨 한번 먼저 물어볼게요. 네. 사실 이것도 뭔가 네. 좀 생각을 깊이 해봤는데. 이 체력 같은 경우도 내가 네. 열심히 하면 올라가서 성장형. 성장형이야. 근데 이 피부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히 뭐 계속 받으면은 뭐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체질. 어, 네. 체질 아, 기본적인 맞아. 갖고 있는 이 베이스가 여드름 피부면은 힘드니까. 그래서 일단 꿀 피부를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소영 씨가 INFP라 그랬나요? 아니요, ENTJ입니다. 원래 INFP들이 하는 과몰입을 이렇게. 근데 ENTJ여서 T여 가지고 약간 좀 논리정연하게 좀 가려고 하는 ENTJ. ENTJ. 좋습니다. 오케이. 자, 지훈 씨는 어때요? 제가 원래 피부가 진짜 좋았었는데 네. 기억나죠? 연습생 우리 한 친구들 제가 처음 왔을 때 피부가 하얗고 진짜 좋았는데 이 연습생과 이런 혹독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생활에? 네 갔어요. 피부가 가버려가지고 자 우리가 피부가 갔다기보다는 네. 안 좋아졌죠. 네, 피부가 안 좋아져버려가지고 예. 제가 항상 옛날 생각하면서 네. 그냥 아 내가 진짜 그때 좀 더 얼굴에 관리할 걸 왜 그 현생에만 집중하고 있었나 의외로 요즘에도 많이 하고 있어서 체력이야 네.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네. 피부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제. 아, 네, 형 아직 젊어요 형. 젊어요 우리. 형 피부 좋아요. 괜찮아, 좋아. 영. 우린 젊은이.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MI 트레저 TMI 앙케이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는 돌랑이들 향한 직진기를 계속 걷기 위해서 체력 충전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돌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이돌 자체 광고 시간입니다. 돌랑이 여러분 하나 둘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네, 로켓펀치가 두 개월 만에 드디어 네 번째 미니앨범 옐로우펀치 돌아왔는데요. 네 저희 타이틀곡 치키타 중독성 넘치는 곡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또 그리고 치키타 퍼포먼스도 손톱장부터 굉장히 멋있는 안무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이번 활동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켓펀치였습니다. 안녕. 네. MBC 라디오에서 아이돌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아이돌 라디오 시즌 2 네, 네. 직진남 트레저의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네. 직진 대결인데 팀워크를 곁들인
뭔가 말하다가 중간에 끊긴 느낌이 에이, 좀 있는데 느낌. 자, 일단 대결을 펼칠 두 팀의 대장 우리 현석 씨와 지훈 씨의 가위바위보 대결로 팀 이름을 먼저 정해볼 텐데 자, 직팀과 진팀 선택하게 될 겁니다. 네. 자, 가위바위보 자, 손 위로 들어주시고 자,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아우! 오케이. 네. 오케이. 자, 현석 씨. 네. 예, 저희는 직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예. 직. 예, let's go 직. 직, 직. 오케이. 자, 그리고 지훈 씨 팀이 진 팀입니다. 졌나요, 벌써? 자, 각 팀은 팀 이름 스티커를 부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팀과 진 팀. 네, 직팀과 진 팀. 자, 1라운드 대결은 네. 엄지척 리더십으로 트레저를 이끌고 있는 두 팀의 대장이죠. 예. 우리 현석 씨와 지훈 씨가 예. 대결을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은 무대로 나가 주시고요. 오케이. 네. 안 Let's go get it. 안부터 오케이. 오케이. 왜 그러지? 자, 두 분은 먼저 다정하게 손을 잡아 주시고요. 혹시 서로에게 할 말이 있으신가요? 여기가 귀엽다. 고맙다. 어? 아, 이게 안 붙으니까. 붙었다. 자, 대결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대장을 향 각 팀의 응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팀부터. 예. 응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치형 화이팅! 도치형 화이팅! 잘해! 귀엽다! 자, 진팀! 근육맨 화이팅! 근육맨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아, 지훈 씨가 또 근육맨인가요? 아, 지훈 씨가 근육맨이에요? 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엄지척을 해주시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부러지지 마. 아, 지훈 씨가 지금 약간 교란을 하고 있습니다. 현석 씨는 타이밍을 보고 있고요. 자, 창과 방패 싸움. 자, 일단 지훈 씨는 굉장히 스킬이 화려합니다. 예, 지금 지훈 씨가 지금 방어하고 있습니다. 네. 오! 기습 공격. 기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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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치! 자, 현석 씨의 승리! 더치! 오! 자, 좋습니다. 한 시간에. 예! 감사합니다. 예! 내가 이겼다, 얘들아.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일단 자리로 들어와 주시고요. 예. 네. 주시고. 자, 1라운드는 우리 현석 씨 직팀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2라운드 대결이 있을 텐데 자, 2라운드 대결은 고막 도킹 게임입니다. 자, 여섯 글자로 된 키워드를 동시에 외치면 상대팀이 듣고 어떤 단어인지 맞추는 게임입니다. 자, 1라운드 대결에서 이긴 우리 직팀 먼저 키워드 카드를 확인해 주시면 잘 되겠습니다. 키워드 카드. 키워드 카드. 직팀. 자, 네. 오케이. Let's go. 자, 보시고 어떤 순서로 키워드 외칠지 잠깐 여러분들 회의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나눠줄게. 네, 형. 오! 잘했습니다. 봤어. 오! 봤어. 유자훈아. 그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맞아. 동시에 외치면 그 듣고. 아, 봐봐.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어. 내가 예담형. 앞에 할 거 하자. 오케이. 아, 뭔지 알지? 네, 형. 야, 한번 애들 거 봐봐, 루초야. 야, 앞 사람 담당. 준비 형은 재혁이 형 거. 오케이, 오케이. 재혁이. 아사히 씨? 네. 이해돼요? 어, 네. 오케이. 어, 웃었다. 웃었다. 와, 웃었다. 아까 팬분이 우리 아사히 씨 보조개가. 예. 그러니까. 아, 웃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 저 아사히 씨 그 이런 매력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약간 그 애간장 태우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오케이. 자, 회의 끝났습니까? 네. 자, 좋습니다. 자, 총 두 번의 샤우팅 힌트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샤우팅 힌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와. 와. 자, 진 팀. 띠. 자, 진 팀 추리 들어갑니다. 나? 추리. 난 띠였어, 띠. 난 떼. 난 떼 아니면 약간 디그셔. 오! 나? 네. 두 개 들렸어요. 두 개. 오, 자, 아사히 씨.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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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롤. 리롤? 돌. 아, 돌이야. 어, 돌? 야, 아이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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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자, 두 번째 샤우팅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둘. 그래. 다른 거 했어. 그랬어. 아 약간 좀 타이밍이 좀 그랬는데 아이고. 어떻게 바로 맞추시겠어요? 네. 네. 예. 오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 현석이 형. 예, 이 발음을 별로 안 쓰는 저는 오밖에 없어요. 자 정답을 그러면 우리 마시오 씨가. 정답은 주시죠? 정답은 아이돌 라디오. 아이돌 라디오? 정답입니다. 아~ 근데 이게 약간 좀 뭐랄까 밸런스가 네. 같이 이렇게 한 번에 외쳐졌어야 되는데 돌 아 약간 이렇게 들려가지고 몰라 돌 아 네 돌 아 자 자 다음요 진 팀이 네. 아 나 이런 거 진짜 잘해. 나 이런 거 진짜 잘하는데. 와 이거 완전 할 뻔했네. 그럼 너가 중기 마크. 어? 오케이. 나 해. 아 이거 너무 잘못 넣을 거 아니야. 보통 이제 한 명이 한 명씩 마크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 그러면은 재혁이 형이 준비 형하고. 순서 섞는 거야? 순서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야시오 형하고 정재가. 자 회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과자 뭐 나왔어? 뭐 나왔어? 뭘? 알겠어? 뭐 나왔어? 넌데? 하나 하나 없어? 뭘까? 맞아? 한 사람이 두 개 갖고 있나 봐. 한 사람이 두 개 갖고 있어? 아니야 나 하나야. 어 나 두 개 갖고 있었어. 오케이. 야 한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마크. 나 알았어. 정원아 뭐야? 자 정했습니까? 오케이. 정했어요? 네. 오케이. 자 한 글자씩 정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힌트부터 네.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샤우팅. 네. 하나 둘 셋. 네! 아 알겠다. 니? 아, 니? 오 바로 알았어요? 저 알 것 같아요. 어 뭐죠? 맞추죠? 아니 아니요. 근데 뭐, 여기 하야 여기 하야. 응? 지윤이 매. 니. 아사이 아사이 니. 이네 이. 이네 그럼 이다. 이. 매 이. 아 트레저 메이커. 어 트레저 메이커. 난 정원이 너. 그러니까 으. 예스. 아. 시오가. 이 뭐다? 어 이형 하네 하. 주 아니야 주. 자, 오케이. 자 지금 팽팽한데 자 두 번째 힌트. 넘 내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자 하나, 둘, 셋, 하. 레. 레. 야 형 무조건 하야. 레. 무조건 하야. 하. 스. 아닌데. 자. 아 이러잖아 형. 근데 정원이 약간 아, 저 아니야. 저 아니야. 저 아니야. 저 아니야. 저 아니야. 시오는 트 아니까 트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트레저 메이커. 트레저 메이커. 맞네. 진짜? 정답을 맞추세요. 네. 정답은 하나 둘 셋. 트레저 메이커. 야, 트레저 메이커. 정답. 에이. 아, 무승부네. 이번에는 무승부.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라운드는 무승부. 자, 그다음에 이제 3라운드는 이제 무대로 나가 볼 건데. 어떤 게임이죠? 자, 일단 3라운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게임입니다. 자 2라운드 대결에서 이긴 팀이 아직 없기 때문에 먼저 제 오른쪽에 있는 우리 현석 씨 우리 직팀부터 오케이 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오케이. Let's get it. 직팀. 오. 직팀. 아니 명찰 붙이면 되네. 명찰. 명찰 끝부분에. To the metal. 우리 현석 씨는 전체적인 발음이 자 어금니 사이로 하는 발음. 맞습니다. 예. 예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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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순서 이렇게 가? 자, 순서를 어떻게 정하시면 정하시면 돼요. 형이가 먼저 가는 거다 지금. 어, 그렇지. 아. 내가 먼저 가? 아, 네. 아, 저 형이 먼저 할게. 오케이. 자, 현석 씨가 먼저. 오케이. 재혁 씨가 맞추고. 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ASMR. 자, 내가 여수이랑 바꿀까요? 오케이. 자 지금 순서를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멤버가 자 키워드를 보고 다음 사람에게 몸짓과 표정으로 키워드를 설명하시고 마지막에 멤버가 정답을 맞히는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멤버는 우리 현석 씨가 먼저 보고 이제 내주실 거고요. 자 각 팀에 딱 한 번 정답을 모르겠을 때 우리 체디에게 힌트를 받을 수 있는 체디 찬스가 한 번 있습니다. 오케이. 자 모두 저를 보고 일렬로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 주시고 시선만 저에게로. 네. 자 그럼 재혁 씨, 자 지금 현석 씨가 보시고 자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되면 시작 외쳐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오케이 패스. 어 소리 내면 안 돼요.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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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못 맞힌다. 오. 어허. 어허. 오케이 오케이. 자 재혁 씨 정답은요? 유. 유. 땡입니다.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네, 다음요, 다음요. 자 앞에 봐주세요. 자, 앞에 봐주세요. 앞에 봐주세요. 뭐였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오케이. 자 패스 패스. 자 참고로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아직 한 문제 정도 가지고 있는 지금 직팀. 오오오. 자 탭댄스. 우와! 탭댄스. 오케이. 정답. 탭댄스 정답. 자, 자 다음 문제.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가네. 자 넘어가고 넘어가고. 오! 자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빨라요. 시간이 100초가 빨리 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직팀이 한 문제 한 문제. 우리 재혁 씨 근데 이 스텝을 보고 탭댄스 탭댄스에는 이런 그 동작이 없는데 어떻게? 능력이죠. 아, 아 예. 능력.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자리로 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팀. 자 다음 팀 나와 주시고요. 아 알고 보니까 알겠다. 자 진 팀 순서 정해 주시고요. 내가 한번 바꿀게. 자 제가 첫 번째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한 씨가 표현을 잘 할 수 있을런지 약간 좀 고민을 해보면서. 오케이 자 준비되시면 정한 씨가 시작 외쳐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 오케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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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답은요? 정답은? 후진? 후진! 정답! 정답, 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자 한 개 성공. 자, 다음 거, 다음 문제. 대박. 패스 없어요? 패스 없습니다. 패스 없습니다. 패스 없어요. 패스 없습니다. 너무 어렵겠다 싶으면 패스할게요. 너무 어려워. 오케이 패스. 오케이 패스. 오케이. 오케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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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정답은요? 펜싱. 펜싱. 오 정답. 다음 건요? 야. 자, 자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자, 정답은요?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 이거 좋았다. 오! 오! 아! 이거 타노스. 이게 왜 타노스가 마이크가? 지훈이가 마블을 모르잖아. 탈락할 뻔했는데. 지훈이가 마블을 모르잖아. 마블인 줄 알았어. 지훈이가 마블을 모르잖아. 아, 지훈 씨가 몰랐네요. 큰일 날 뻔했다. 자, 이렇게 해서 진 팀이 두 개를 성공했습니다.
자, 최종에서 이렇게 해서 두 팀이 무승부가 되었는데 일단 자리로 자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댄스. 스포츠 댄스. 그러니까 댄스 종목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댄스 중에 하나야. 이거 뭐였어? 쇼트 트랙이. 쇼트 트랙. 뭔가 제가 잘못 이해했었어요. 아, 스키점프. 쇼트 트랙. 나 보슬링 줄 알았어. 네. 나 번점프. 자, 지금 진 팀과 직 팀이 1승 1승으로 무승부인데 자, 각 팀에서 아, 이 친구가 게임을 잘한다. 이 친구가 순발력이 좋다. 하는 한 분을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정했어. 너 어떻게 할래?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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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 가자. 이제 맞아. 정우 갈게요. 아, 정우 가요. 자, 정우 씨의 진 팀은 정우 씨. 태혁이? 태댄스에서 좋았어. 태혁이? 태혁이 할 수 있어? 자, 태혁 씨. 오케이. 오케이. 자, 어떤 게임으로 정할 거냐면요. 간단한 게임입니다. 네. 자, 태혁 씨. 간단한 게임입니다. 아돌라 대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간단합니다. 아돌라. 그렇죠. 그렇죠. 아, 역시 이해도 예. 빨라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빠릅니다. 자, 진짜 세계의 대결이거든요. 세계의 대결이거든요. 진짜. 자, 준비되면 누가 성공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래요? 아, 무라님. 네. 무라님. 갈갑에서 이긴 사람이 먼저 하는 거 어때요? 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오. 갈갑에서 이긴 사람이 먼저 하는 걸로. 안 내만 진 거 갈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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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자, 돌. 재혁 씨, 어, 정우 씨부터 지금 들어간 건가요? 아니, 아, 하길래. 어, 아, 했나요? 아, 자, 자,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자, 네. 시작. 아, 돌,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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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 이렇게 해서 어땠는지도 몰랐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자, 진 팀이 승리를 하면서 진 팀에게는 우승 소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났다. 어, 일단 우승보다 저는 재혁이 형을 이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지만 네. 우승도 너무 좋습니다. 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승 선물을 좀 드릴 텐데. 자, 이게 직진하시라고. 와, 네, 방향이 됐다. 유도등인데 자, 위로 가시라고. 와, 네, 위로 직진하시라고. 와, 네, 지금 보고와 저희 선물 세트, 저 과자, 과자 세트. 야, 보급입니다. 보급. 애답 들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진팀 어떻게 인증 사진 한번 찍고 우승 인증 사진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다들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하나 더. 오케이. 하나, 둘, 셋. 좋아요. 예이. 자, 자. 아쉽게도 이제 네. 맞춰야 할 시간이 왔는데 네. 네. 우리 한 분씩 아이돌 라디오 하늘에 띄울 소원의 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훈 씨부터, 지훈 씨부터. 네.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네, 하늘에 띄우는 소원입니다. 이름 나 박지훈. 건강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욕심 없이 살고 싶다. 입니다. 오, 욕심 없이 살고 싶다. 네. 자, 다음요. 저는 하는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위로 지금 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위로만 들고 다니려고. 오케이. 네. 저도 지훈이 형이랑 비슷한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입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다음요, 정원 씨. 죄송합니다. 저 저는 하루하루 행복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입니다. 하루하루 행복한 일이 하루하루 행복한 좋겠다. 일이 네. 왜 그게 죄송하죠? 아, 그게 아니라 지금 입에서 지금 소리가 계속 나가. 아이, 뭐 어때요? 사탕이. 아이, 괜찮아요. 자, 다음요. 아사히 씨? 네. 그거 얘기할 때는 우리 밝게 웃게. 알겠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기. 아, 좋아요. 네. 준희 씨. 어,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기. 행복하기. 너무 다 똑같은 거 같아.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행복에 대해 얘기 많이 하니까. 네, 행복하고 어, 진짜. 네. 뭐 항상 행복하고 틈에랑 영원하기. 아, 좋습니다. 네. 저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라고 적었습니다. 예. 오케이. 정말 행복을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한 네. 네. 팀입니다. 저는 네. 다치지 않고 우리 트레저 콘서트 잘 마치기. 아, 그러니까요. 다치지 않고. 네. 저는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랑을 받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어, 네, 저는 트레저 건강하자 아프지 말고. 다이아몬드 보고. 다이아몬드 보이스. 네. 네. 자, 현석 씨. 저도 뻔하지만 가장 네. 소중한 행복하기 언제나. 그렇죠. 네, 행복하기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예. 행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네. 우리 트레저에게 행복이 항상 늘 함께 하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돌 라디오의 공식 엔딩 퀴즈입니다. 귀엽고 깜찍하게 아주 깨물어지고 싶을 만큼 우리 아사히 씨가 웃으면서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자, 아이돌 유니버스의 뜨는 해는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아이돌 라디오의 별자리는 돌랑이 옆자리. 예. 자, 채디와 꿀리가 함께하는 MBC 아이돌 라디오 시즌2는 목요일 저녁 8시 돌랑이들 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엔딩곡으로 트레저의 달아리 들으면서 돌랑이들 안녕. 안녕. 너를 위한 멜로디 멜로디 yeah 네가 뮤지니까 잘 들어봐 play yeah 사실 말이지 since 17년 널 지켜봤지 말을 못했을 뿐 여전히 네 주위를 맴돌아 두 눈을 뗄 수가 없잖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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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너도 같은 맘일지는 난 궁금해 yeah 넌 네가 좋으니까 내 눈빛은 들려 너도 원한다는 걸 네가 미소가 번지니까 그걸 보니까 보니까 니까 니가 내가 말했었잖아 You already know 네가 맘에 드는 걸 네긴 머리 날리니까 그걸 보니까 보니까 니까 니가 따라라라라리 널 보고 있어 음악이 baby 너를 위한 멜로디 멜로디 yeah 잘 들어봐 play yeah 라라라라라리 널 보고 있어 음악이 baby 너를 위한 멜로디 멜로디 yeah 네가 뮤즈니까 잘 들어봐 play yeah baby 네 덕분에 쏟아지는 아이디어 가뭄에 비오던 네가 내게 있어 pressure 조금 섰던 내 표현 너를 빌려 give you love 모두 널 향해 일러 I'm looking 네 옆에서 난 호빵 같은 따끈한 사랑이 찾아왔어 oh, oh. Excuse me miss I-L-O-V-E-Y-O-U 네 눈빛이 흔들려 You already know 너도 원한다는 girl 입가 미소가 번지니까 그걸 보니까 보니까 니까 니가 내가 말했었잖아 You already know 네가 맘에 드는 걸 네긴 머리 날리니까 그걸 보니까 보니까 니까 니가 타라라라라라리 널 보고 있으면 막기 baby 너를 위한 멜로디 멜로디 yeah 네가 뮤즈니까 잘 들어봐 play yeah 타라라라라라리 널 보고 있으면 막기 보는 love like this give me love like this show you love like this yeah 따라 불러줘 let's sing like this oh sing with me 한 번 더 ayo can you feel my heartbeat 기다리고 있잖아 너에게 닿길 바래 잘 들어봐 play yeah